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집단유전체학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정충원입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유전자가 오래된 건 아니고요. 그 유전자를 담고 있는 유전물질, 그리고 그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던 세포와 생명체가 오래된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시료에서 얻은 유전물질인 DNA는 좀 분해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그 분해된 DNA도 어느 정도 길이 이상이라면 충분히 그 서열을 읽어내서 유전 정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별도의 다른 작업들은 특별히 많이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좀 최근에 이제 다른 사람 실험을 하는 사람들의 유전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학자들이 알아낸 것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사람들의 이동은 최소 3차례 정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 두 번은, 보다 최근에 두 번은 북극권 및 북아메리카의 북부 지역에 한정이 돼 있고, 가장 첫 번째, 가장 오래된 이동이 사실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의 대부분의 유전자 풀을 구성하는 첫 번째 이동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동은 이제 마지막 빙기가 끝난 한 18,000년 이후의 어떤 시점에 알래스카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간 것으로 시작을 한것 같고요. 그 이후에 매우 빠른 속도로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가로질러서 남아메리카 끝까지 이제 한 계통의 사람들이 확산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이동이라기보다는 확산에 가까운 거고요. 즉, 원래 있던 자리를 다 비우고 다른 곳으로 움직였다기보단 새로 들어온 곳에서 점차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아메리카 대륙은 단한 번도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생태계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비어있는 생태계가 있을 때 사람들은 매우 빠르게 이곳의 자원을 얻어내면서 이제 인구를 늘리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을 하는 과정을 반복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비어있는 곳에 사람이 움직여 들어가는 과정은 비단 아메리카 대륙뿐만이 아니라 유라시아로 해부학적 현대인이 처음 나왔을 때, 또 호주 대륙으로 들어갈 때 등등에서도 이제 발견이 되는 현상입니다. 혹시 이 이동이 매머드랑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확실치는 않아요. 그 경우에는 예, 미국의 이제 미국 그 평원지대에는 굉장히 그런 대형 동물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 시베리아하고 이 지역을 잇는 그 연결 통로에 그런 사냥감들이 많았을까는 굉장히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그것과는 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처음 이동을 시작하다가 이제 좋은 환경을 발견하니까 아무래도 추운 곳은 더 어렵고 이제 좋은 환경을 발견한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더 좋은 환경을 따뜻한 곳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갔겠죠. 네. 지금 이제 물에 잠겨 있는 알래스카하고 시베리아 사이의 지역을 베링게아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가 아메리카 원주민의 조상들이 마지막 빙기를 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높은 곳에 있고 고위도에 있고 춥고 힘든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이제 온도가 굉장히 춥다, 뭐 요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마지막 빙기 환경에서 이걸 견뎌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식량 자원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목재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집도 짓고 불도 떼고 뭐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베링기아의 환경이 그런 관목숲도 좀 어느 정도 있고 해양 포유류라든지 이제 큰 동물들을 어느 정도 사냥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춥기는 하지만 생존에 어느 정도 필요한 자원들을 줄수 있었던 곳이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가장 추운 시기를 보낸 다음에 그 이후에 조금씩 기후가 괜찮아지면서 그 고립돼 있던 이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길이 새로 뚫려서 확산할 수 있는 곳들로 확산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탈인 분지미라는 일단
이 건조한 환경 덕분에 이 사람들의 자연적으로 미이라가 진행이 되면서 이 사람들의 외모라든지 뭐 생활 양식이라든지 무엇을 먹었는지 이런 이들의 생활상 전체가 굉장히 잘 보존된 아주 특이한 경우여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요. 특히나 이 사람들의 외모가 비교적 서구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사람들이 좀 자연적으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퓰러 사이언스에서는 그걸 뭐 이제 중앙아시아 한복판에 유럽 사람이 살았다 이런 식으로 좀 왜곡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런 덕분에 좀 대중적인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역에 물론 탈인분지 제가 말하는 탈인분지 미이라들이 살았던 시점보다는 굉장히 나중의 시점이긴 하지만 한 기원전 6, 7세기 뭐 이 정도에 지금은 사라진 언어이긴 하지만 이제 토하라어라고 하는 특이한 종류의 언어가 문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언어가 왜 특이하냐면 지금의 영어라든지 뭐 독일어라든지 이제 유럽의 대부분의 언어 그리고 인도의 대부분의 언어들을 포함하는 인도 유럽어족이라는 이 커다란 언어 가족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 토하라어가 굉장히 특이하게도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고요. 그 인도 유럽 어족의 여러 갈래 중에서도 굉장히 이른 시기에 갈라져 나온 오래된 브랜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도 유럽어는 역사 언어학에서 언어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인구의 확산을 다루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델로 많이 연구가 되어 왔었는데 도대체 이 토하라어를 어떤 사람들이 끌고 이 지역까지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다란 관심사였고요. 이 탈인분지 미이라 사람들이 유럽계 혹은 이제 서양계의 외모를 가지고 있고 또 서구에서 키우는 소, 양, 염소 같은 가축들을 가지고 들어왔고 뭐 이런 특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 토하라어가 이 지역으로 전파되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고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상당히 강력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관심들을 받아왔던 거죠. 그런데 그 연구 결과는 그럼 어떻게 전개되나요? 저희 연구 결과는 사실 지금까지 자신의 일생을 걸고 이런 가설들을 내세우고 설명을 해왔던 많은 고고학자들, 역사 언어학자들의 가설을 아주 강하게 기각한 결과여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저희 연구 결과는 이제 이런 이 농경과 목축을 주로 삼던 서양계의 외부 집단들 에서 이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발생했다라는 대부분의 가설들을 딱 기각을 시켰고요. 이 사람들의 유전적 기원이 오히려 이 지역에 오래전부터 즉 홍적세 시기부터 이 지역에 이 지역 혹은 이 인접 지역에 살고 있었던 수렵 채집인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이제 말씀드렸던 뭐 토하라오의 기원이라든지 이제 가축 이동 그리고 가축의 이동이 혹시 어떤 다른 인구 집단의 이동에 의해서 매개가 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가설들을 좀 많이 기각을 시키고 이제 탈인분지 미이라 집단의 내적인 기원을 좀 설명을 해줬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또 유전학자의 입장에서는 유전자가 변하고 문화가 변할 때 유전자가 같이 변하면 좀 쉽게 이것을 찾아낼 수 있고 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이 사람의 변화에 의해서 인구 이동에 의해서 유전자의 변화, 문화의 변화가 매개되는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이제 부각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의 선사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동 사례인 이제 신석기 농경 문화의 도입 그리고 청동기 시대로의 전환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모두 대규모 인구 변화가 동반이 되었었기 때문에 어떤 유럽 일반의 모형에서는 이제 최근의 모형에서는 좀 인구 변화가 굉장히 강하게 문화적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동아시아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볼 때 또 뭐 다른 지역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볼 때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농경이 처음 시작된 중동 지역에서도 농업이 독립적으로 처음 시작된
남부 레반트 지역, 그리고 이란 지역, 그리고 터키 지역에서는 다 사실은 그 지역에 살던 수렵채 주민들이 커다란 유전적 변화를 겪지 않고 농경을 취득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별다른 유전적 변화 없이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자면, 역시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잘 강제로 이식하지 않더라도 빨리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테스트해 보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경우에 이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의 사회에서는 이런 인구의 증가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속도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와 문물이 전파되는 속도에 비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전파되고 다른 집단을 대체하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그 가설을 말씀을 해드리자면 초기 청동기 시대에 러시아 초원지대, 지금의 우크라이나 일대에서 살고 있던 유라시아 초원의 최초의 목축 집단이라고 할수 있는 이 그룹들이 알타이 산맥 정도까지, 이제 러시아와 몽골의 경계 지역, 카자흐스탄 경계 지역이죠. 그 지역 정도까지 이동을 하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건 고유 전체 정보를 활용해서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즉, 이 그리고 그 알타이 산맥 일대의 이 목축 집단을 즉 유라시아 동부 초원, 몽골 초원 최초의 목축 집단을 아파나시에보 문화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아마도 이 토하라어의 조상 언어를 가지고 들어온 인도 유럽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것은 상당히 강하게 지지가 되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최초로 소양 염소를 이 지역에 도입을 한 목축 민족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비교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타림 분지 미라 집단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고, 이 사람들이 시간이 더 지나서 이 지역에 흔적을 남긴 것이 토하라어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증거였죠. 그런데 저희가 보여드린 것은 사실 이 아파나시에보 목축 집단과 타림 분지 미라 집단 사이에 유전적인 관계가 없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에서 이 소양 염소 같은 가축들을 얻었든 간에 이 토하라오와 함께 이동하는 패키지로 함께 어쨌든 가축 목축 문화와 사람의 유전자와 언어가 패키지로 같이 이동한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한 증거입니다. 저희가 사실 타림 분지 미라 연구를 하면서 같이 연구한 게 신장의 북부 지역인 준가르 초원 일대에서 나타났던 이제 초기 사람들 의 유전자도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문화적으로도 아파나시에보 계열의 문화, 어떤 매장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유전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아파나시에보 사람들의 유전자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비율이 지금 우리가 보는 타림 분지 미라 집단과 같은 이 지역의 원주민 의 유전자가 섞여 있는 걸볼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타림 분지 미라 집단, 이 샤오허 문화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고리에서 배제가 되지만 이 신장의 북부, 조금 더 목축이 용이하고 조금 더 물이 많은 수분한 환경이었던 타림 분지 북부의 이 북부 신장 일대의 목축 집단들이 아마 이 토하라오의 조상 언어가 되는 인도 유럽어의 언어를 유지하고 나중까지 이어내려오는데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대답이 많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를테면 한 10만 년, 15만 년이 정도로 만약에 거슬러 올라간다면 세상에 한국인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예. 유라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조상들은 다한 그룹에 속해 있었을 거고요. 유라시아에도 살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의 어딘가에 모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인의 조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그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질문을 조금 바꿔보자면, 현대 한국인은 지역과 상관없이 사실 굉장히 동질적인 유전자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 현대 한국인이 모두 공유하는 이 유전자 프로필이
언제 어느 지역에서 처음 나타났을까? 이게 아마 천대 한국인의 가장 직계 조상이 누구고 언제 어디서 살았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질문이 될 것 같고요. 유전학자의 입장에선. 또한 다른 질문은 그렇다면 그 조상이 남긴 후손이 현대 한국인 뿐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또 따라서 오게 되겠죠. 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고고학적인 많은 증거들이 최소한 이제 청동기 시대 이후에 우리가 뭐 흔히 민무늬 토기를 쓰고 뭐 벼농사를 짓고 청동기를 만들고 했던 그 시기의 사람들 이후에는 사실 현대 한국의 한반도의 굉장히 커다란 인구적인 변화는 외부에서 이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전에 사는 사람들을 다 이제 대체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큰 변화는 아마도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많은 고고학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 그런 점에서 아마 그분들이 아주 가장 가깝게 얘기하면 그 이전까지 돌아갔을 때는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최소한 그분들은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유전자 프로필을 공유하셨을 것 같고 그분들이 어디서 갑자기 솟아나온 건 아니니까 이제 이런 문화들을 가지고 어디엔가에서 이주를 해서 왔을 텐데 아마 그렇다면 그 제일 관심을 가지고 더 연구를 해보아야 할 것은 역시나 이제 흔히 중국 동북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지금의 뭐 내몽골, 길림성, 뭐 윤형성 요 일대의 지역이 되겠죠. 남만주에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죠. 아직은 제가 연구했던 다른 논문들에서 이 지역의 중요한 문화권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꽤 긴 시간에 걸쳐서 몇 명씩의 유전체를 확인을 해보기는 했는데 아직은 이제 샘플의 숫자가 크게 부족하고요. 특히나 이 지역이 시간에 따라서 꽤 유전적인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서도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유전적인 다양성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건 고고학을 하시는 분들의 손을 잡고 그분들의 가이드를 받아가면서 이 해당된 지역들의 중요한 문화적 유형과 그 유형의 백그라운드에서 발견된 사람들의 유전자 프로필들을 비교하는 작업들을 계속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역시 이제 똑같은 이제 방식으로 대답을 드려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 한국인들은 상당히 동질적인 유전자 프로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미국 같은 다민족 국가의 사람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유전적 프로필의 다양성과는 아주 거리가 멀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조상들은 대부분 한국이나 한반도나 그 아주 가까운 인접 지역에 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유전적 동일성, 문화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 것은 분명한데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갔을 때 과연 뭐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고립돼 있었는가 혹은 얼마나 오랫동안 오직 이제 한 계통으로만 유지가 되어 왔었는가 뭐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긴 합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를테면 남만주에서 현대 한국인에 해당되는 유전자 프로필이 어느 시점에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제 여러 차례 서로 다 상이한 집단들 사이에 혼합이 있었을 걸로 기대가 되고요. 그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 특정을 하기에는 자료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오랫동안 고립돼 있었다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인 것 같지도 않지만 예,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건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분야를 다 잘 안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저는 일단 집단 유전학을 통해서, 고유전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유전자 프로필, 그리고 여러 종류의 유전자 프로필들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시료를 제공을 하고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해낸 고고학을 하시는 분들 또 만약에 어떤 특정 굉장히 커다란 어떤 유전자 프로필상의 변화라든지 인구상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런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후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지리를 잘 아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과도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각각의 분야에서 타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비판적으로 그 필드의 학자처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여기에도 컨트로버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이 사람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믿을 만하다. 뭐 이런 어떤 신뢰 관계를 형성하면서 팀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믿을 만한 고고학자, 또 믿을 만한 지구과학자, 믿을 만한 지리학자 이런 분들과 관계를 맺고 일을 장기적으로 해 나가는 게이 연구를 하면서 제 분야를 넘어서서 무언가를 배워 나가는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접촉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여기 서울대에 오기 전에 있었던 곳이 막스 플랑크 인류사회 과학 연구소라고 하는 곳인데요. 막스 플랑크가 인류사 쪽 연구단. 네, 고고 유전학을 하는 고유전체 연구를 하는 센터 중에 한 곳이고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좁고 깊은 포커스를 가진 곳이다 보니까 유전학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역사원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하고도 이제 굉장히 밀도가 높게 맞물려서 일을 할 기회들이 생겼고요. 거기에서 아마 첫 번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것 같고 그 뒤로는 이제 좋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점점 더 이제 아는 사람들을 늘려나가게 된것 같습니다. 뭐좀저 사람이랑 하고 싶다 네. 그러면 네. 저한테 그렇게 연락이 올 때도 있고요. 아 제가 연락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필드에 나가서 시료를 모아오는 일이 제이 팀에서 제가 가진 중요한 역할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기획을 한 다음에 이제 현장에 좀더 현장과 가까운 동료 연구자들이 주로 이제 샘플링 같은 작업들을 많이 해오고 특히나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각각 지역과 연결을 잘 네트워킹을 잘해 있는 사람들 혹은 이제 그 나라 혹은 그 지역에 있는 로컬 연구자들이 샘플링 등등을 이제 담당을 해서 시료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뒤에는 이제 뭐 한국에 있는 여러 박물관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는 저도 이제 그 지역의 박물관에 가서 샘플링을 하는 일들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공통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증거를 가지고 서로 다른 전통에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하지만 공통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관계를 맺다 보면 서로 통역이 잘 되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통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는 어디까지나 뭐 유전학자의 관점에서 유전학자의 글을 쓰고 유전학자의 말을 하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다른 사람들도 알아들기 쉽게 그 사람들 스타일의 말로 또 바꿔주는 작업들도 서로 이제 해주는 거죠. 통번역이라면은 단순히 영어 이 얘기가 아니라 네. 그 학문 분야 전문 언어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렇죠. 예. 네, 뭐 단순히 어떤 종류의 언어가 아니고 그 학문은 그 학문이 내재하고 있는 언어가 존재를 하고 그 학문의 사고방식이 존재를 하고 그 학문이 쓰고 있는 은어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알아가고 그런 걸 서로 교육을 해 가나가고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합을 오래 맞춘 팀일수록 사실 그 과정이 생략이 되면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기도 하죠.